양향자가 신당 차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 양향자 리딩 읽었을 때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볼게요, 한번. 정말 안 좋았었는데, 금태섭하고 신당 창당 하라 그래요. 둘이. 세트로 나가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게. 리딩이 그때 엄청 안 좋아서 제가 이 여자 무소속인가요? 아니면은 국짐으로 갔나요? 당을 나갔는지 하여간 그렇죠. 신당을 창당하는 거는 모르겠고 하려고 의논은 하게 돼요, 앞으로. 누군가와 두 사람과 같이 말이 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찾아다녀요,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가를 타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현재는 이 여자가 굉장히 큰 돈을 좀 벌었을 거예요, 최근에. 돈을 좀 챙겼을 거예요. 그 세력 안에서도, 그러니까 돈을 어떤 인간들하고 같이 해서 벌은 거예요. 챙긴 거예요, 뭔가를. 근데 이 여자, 사건 터져나와요. 사건 터져나오고, 큰일 벌어져요. 일 벌어지고, 그렇지. 윤환용이하고도, 낙지하고도 다 연관이 다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당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나요? 뱀의 세력들이. 뱀이라고 하면은 정말 뱀한테 미안한데. 뭔가 일을 벌리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깨져요. 깨지고. 문제만 생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돼요. 할수 없게 되고, 이 여자 리딩 되게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아요. 상당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걸 하고자 하는, 그 가려고 하는 길이 대혼란스러워, 대혼란이 찾아오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뜻을 같이 하는 똥파리들끼리 몰려다니겠죠.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데다가, 이거는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이 여자도 역시 주변에 이낙연하고 윤한용하고 같은 과예요, 이 여자도. 다 같은 편이에요. 관계들이 다 끝이 난다고요. 윤한용이 죽게 되면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윤한영 끝나고 나면 이 여자도 끝이에요. 민주당에도 못 껴들어가고, 나가려면 신당을 해서 나가서 다 같이 때로 그냥. 잘못했다. 질문을 하고 할 걸. 그냥 읽었거든요. 그냥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 운세 역시 안 좋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여자 운세 끝났어요. 이 여자 최근에 뭔가 되게 자기가 원하던 걸 얻은 뭔가가 있어요. 윤한영이한테 골로 가게 돼요, 골로. 윤한영 끝나면 이 여자 끝나는 거예요. 정치 생활 끝. 그리고 과연 그걸로 다 끝일까? 국민들을 배신하고 그런 더러운 악마들과 손잡고 국민들의 흡혈귀가 되어서 그런 짓거리 하던 것들은 다 좋지 않게 돼요, 앞으로. 미래가.
이 여자 아마 창당에서 나갈 거예요. 창당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창당이라기보다도 뭔가 새로운 거 시작을 할 거예요. 하는데 안 돼요. 모든 게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는 될 거예요. 이 여자 법적 문제도 생겨요.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뭐 고소를 당하든지 고발을 당하든지 그런 일도 좀 생길 수 있고 자기가 바라는 그 세상은 자기가 꿈꾸는 그 소망 지가 원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취소가 돼요. 하려고 하던 게 취소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맺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어요. 일이 풀리질 않아요. 힘든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계속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질투만 내고 질투심만 내고 악재같이 내가 저거를 내가 뺏어와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꿈만 꾸다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싸움만 해요. 갈등만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아마 이 여자 하여간 되게 시끄러운 일 생겨요.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그냥 꿈으로 꿈을 접어야 돼요. 일이 풀어지지 않아요. 여자 운세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 운세를 보니까 이낙연이 그랬고 박영선이 그랬고 양양자가 그렇고 제가 본 중에 조국 전 장관도 운세가 계속적으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 당은 뭐 많이 익질 않았으니까 장제원도 안 좋아요. 한동훈도 그렇고 제가 권성동은 잘 익지 않았죠. 아예 내놓고 나는 도둑놈이다 하는 것들하고 나는 천사다 하고 도둑질하던 것들하고 다른 자의 차이겠죠. 그게 더 크게 벌을 받는 거예요. 양향자가 창당을 할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할까를 두 개를 따로 물어볼게요. 양향자가 창당을 하게 될까? 윤한영 나오는 거 보세요. 창당하게 되나 보네. 이둘 나오는 거 보세요. 양향자 이 같은 편이에요. 윤석열이 하고 김명신이 둘 다 나왔죠. 둘 다. 이 여자가 뒤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분당해라. 막 부추기고. 분당해요. 하는데 죽어요. 나가서. 끝나요. 개박살 나요. 분당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끝나요. 끝. 끝. 이렇게 몰려가지고 범죄나 저지르고 앉아있고 이 여자도 하여간 질이 아주 좋지 않은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다시는 민주당에 생기면 안 돼요.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